엔비디아 주식 있습니까? 있습니다. 와, 이더리움이라는 걸 사고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와우! 첫 방송 첫날에 걸그룹 최초로 남대문 오픈!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아이돌 그룹 시그니처 지원 클로이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둘, 셋! 시저브!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예요. 자기소개를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분이 먼저 인사를 너무 빨리 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둘, 셋! 시저브! 제가 둘, 셋 했는데 왜 둘, 셋 하시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그니처브!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토끼랑 머릿수를 채우고 있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 시그니처에서 아기 곰돌이와 영어를 맡고 있는 시그니처 클로이입니다. 야! 시그니처가 몇 년에 데뷔한 걸그룹입니까? 2020년 2월 4일에 데뷔했습니다. 빠른 칩니까? 안 칩니까? 빠른 안 치죠. 아, 그거 하면은 저희 대표님이랑도 친구고 저희 아빠랑도 친구고 난리 납니다. 지원 씨는 근데 두 번째 데뷔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17년도에 데뷔를 한번 했다가 새로 시작해보자 하고 재데뷔하게 되었어요. 짬이 좀 되시는? 지금 제 위로는 윤하 선배님밖에 안 계십니다. 대표님도 저보다 아래예요. 어, 진짜요? 네, 대표님도 제 발밑에 계십니다. 대표님이 되게 성격이 좋으시고 소통을 자주 해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살짝 독재자 스타일. 이 뉴스페이스에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이돌 사상 최고 학력자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마음껏 자랑해 주십시오. 예! 아,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거. 어, 배운 게 부끄러우신 겁니까? 학교가 부끄러운 건가요? 아,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네, 저는 미국에 있는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했습니다. 미시건 유니버시티 그다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Ann Arbor. 또 미시간 스테이트랑 또 두 개! 두 개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누가 헷갈려요? 알지도 못하는 거를. 거기에 무슨 과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네. 과학적으로 데이터 기록을 하는 그런 과입니까? 코딩을 분석해서 스태츠가 쌓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인다고요? 스트레스 쌓이죠. 근데 스태티스틱스라고 이렇게. 지원 씨, 좀 번역해 주세요. 제가요? 네. 저는 가방끈이 클러치백입니다. 가방끈이 없는 거 아닙니까? 클러치백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원 씨는? 자랑스러운 덕수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오, 무슨 과십니까? 디지털 경영과. 오, 디경! 예! 저는 이제 식품생명영양학과를 나왔습니다. 오! 네, 계산공고. 제가 그래서 국내 최초 고졸 출신 앵커입니다. 오, 여기서 그러면 음식 리뷰 하시나요? 식품... 저랑 좀 같은 편일 줄 알았는데 과가 다르니까. 아, 과가 다르니까. 먼저 클로이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클로이 씨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을 받았다는 말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 친구들이랑 저랑 다 받은 그런... 바마 형은 상을 그러면 너무 많이... 전단지 나눠준 듯.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이제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뭔가 이게 그렇게... 아니 이제 내 주변에는 오바마 닮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오바마 씨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뭘 잘해서 받은 거예요? 공부랑 이 뭐라고 해야 돼? 발렌티어 그 봉사활동. 실제로 오바마 씨 보신 적 있나요? 아, 없죠. 몇 다리 건너면 좀 알까요? 두 다리밖에 안 되네요. 오, 맞네? 네, 되게 아깝죠.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네. 거의 친구죠, 이 정도면. 또 미국의 대통령 분과 또 이제 연이 있는데 트럼프 대 바이든 둘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된다면 하나, 둘, 셋! 와! 클로이 바이.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대모사를. 아니, 잠깐만. 편하게 보여주십시오. This is America! 카운트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매니저님, 보셔서 이제 가족처럼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가족분들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먼저 클로이 씨 동생분이 아이비리그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최단 기간에 졸업하고 테슬라 인턴을 거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인턴 중이라는데 엔비디아 주식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가 그러면 빵빵. 아, 첫
아, 아닙니다. 저는 왜 안 알려줬죠? 주식은 센시티브한 거니까. 지원 씨는 혹시 투자하신 곳이 있습니까? 저는 국장파인데 삭제했습니다. 어플을 실행시키지 않으시고? 아, 그냥 없어요. 있었는데? 아, 그냥 없어요. 그냥 없었어야 돼요. 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혹시 아 네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코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인 하셨나요? 아, 아니죠. 코인은 위험합니다. 저는 위험한 걸 19살 때 했습니다. 코인과 코딩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건 전혀 없는데 저희는 컴퓨터로 이제 모든 수업을 하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걸 사고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와우!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내시는 편입니까? 아니, 밥을 잘 안 먹어요. 배가 부른 거죠? 자, 다음 이제 지원 씨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매력을 친화력이라고 하면서 귀신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귀신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친화력이 좋으신 겁니까? 그냥 뭐 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인맥이 중요하더라고요. 몇 년생이시죠? 99년생입니다. 99년생이 인맥이 중요하고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다라는 말을 하려면 어떠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무리하게 다이어트 시켜서 막 4, 5일 물만 먹고 견디는 거. 이게 사실 생활이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아, 너무 공감하죠. 프리랜서는 힘들어요.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인맥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 저 한 달이 건너면 오바마 대통령님 계십니다. 저 그분한테 상 받으신 분도 알아요. 와. 아니, 또 혹시 진짜로 얘기해 주실 분? 저 요즘에 탑라인 타고 있습니다. 탑라인을 또 지금 타고 계시는구나. 인턴 기자로. 생명 하나 달랑달랑 하면서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어떤 다이너마이트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지원 씨 같은 경우에 장난기가 많다는데 멤버들이랑 뭐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나 사전 녹화를 저희가 첫 방송 첫 날에 했을 때 바지 지퍼가 열린 거예요. 그날 속옷도 레이어드해서 입었거든요. 이제 좀 보이게 하려고 간지 팬티가 여러 장이 걸그룹 최초로 남대문 오픈! 어, 되게 털털하시다. 아니, 오픈했는데 어쩝니까? 이거 숨기는 게 더 부끄러우니까. 아. 팀에서 되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언니가 좀 최고로 크레이지. 아니에요! 이 언니가 제대로 크레이지. 크레이지. 지원 씨가 본인을 워터밤 3대 유망주가 될 거다. 3대 유망주 누구였는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미 선배님, 고은비 선배님. 3대는 잘못 알고 계세요. 왜요? 지원 씨가 작년 워터밤 3대는 쥐팍이었습니다. 아, 레드팍 유망주였다고요? 여름의 대명사, 약간 섹시? 섹시의 정의를 알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도 보고 싶지 않던데. 지원 씨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클로이 같은. 저도 괜찮아요. 선미 씨, 이대는 권은비 씨와 비교해서 본인의 다른 매력이 있다면 그런 성숙미는 좀 부족하니와 이렇게 목 자르고 위로 보면은 뿌띠뿌띠 근데 목 자르고 아래로 보면은 별로 안 귀여운데? 왜 자꾸 목을 자르냐고 위아래라고 해야지. 건강하시구나. 아니, 건강한 건 아니고 귀여운 건 핸드 시그니처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또 이제 두 분이 성대모사를 다양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거나 아니면 보여주실 개인기가 있다면? 포켓몬스터 푸린. 뿌뿌르르 뿌뿌린 뿌뿌린. 비슷해요, 비슷해요. 쿠루루. 또. 짱구. 으으, 예쁜 누나도. 흰둥이도 돼요? 보라파덕. 유리? 급붕아, 우리 비열스 기철이가 궁금합니다. 기철이. 이게 시그니처도 없는 게 까불어. 야, 국방아. 어? 제대로 해. 누르면 나오시는. 자, 이해질 수 없다 우리 클로이. This is a miracle. 혹시 두 분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선제옷고 티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봤어요. 요약으로 봤어요. 그래서 두 분은 눈을 좀 감아주세요. 왜요?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좀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깜짝이야. 네네네. 갔었어. 갔었다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얼굴을 아니까 집중이 안 되나 봐요. 보라, 갔었어. 갔었다니까. 옆에서 숨결이 느껴지니까 네. 얼굴이 상상이 가가지고. 느꼈어. 느꼈다니까. 컴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홍보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녀들이 이제 당신에게 풍덩 빠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묘한 분위기와 직설적인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와, 대박인데? 와,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드는 최고의 곡입니다.
그 무대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는 비용으로 풍덩을 이행시. 아, 제가요? 네. 네. 풍! 풍금의 소리보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덩! 덩기덕 풍더러러 시그니처 파이팅! 가시죠. 풍덩은 로이 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자꾸 날 흔들어 나 찍고자 나는 진짜 너에게 스윙 빠져들어 뜬다 아찔하지 숨차지 뭐랄까 이 느낌 와우. 두 분께 한번 여쭤보는 게 공부가 어렵나요? 아이돌이 어렵나요? 제가 두 개를 다 해봤잖아요? 공부는 일단 하는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나오지 않나 근데 아이돌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돼도 대박이 나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이돌이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원 씨는 되게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그쵸. 했잖아요. 저는 아이돌을 해서 제일 힘든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많이 네. 겪으신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우연히 보는 게 큰 나무가 이 작은 씨앗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씨를 아무도 안 심어주는 느낌? 아니요, 이미 지금 심어져 있는 거죠. 곧 심어라! 너 빡구 좀 줄여요. 아, 왜요? 씨. 아야. 뉴 표현 배웠어. 자,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존재 자체가 시그니처인 걸그룹 지원, 플로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JTBC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타락 아이돌. 충격. 타락 아이돌. 아이돌은 친근한데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벽이 느껴지고 좀 더 친근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팬분들이 지나가면서 반갑게 그냥 편안하게 인사도 할 수 있고. 제발 그만해. 밖에서 만나면 모르는 척 할게. 약간 이 정도? 오, 팬분들이 오히려? 네. 제발. 옛날에 그 임금님이 드시는 죽을 타락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하고. 네. 비하고 타락죽 같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턱 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턱인데요.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부터 해? 시작! 여러분 저희의 노래 보기만 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Please go check it out. Thank you. 들어.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숙소까지 조심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